자, 옵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어, 분해됐다. 저 부대 뭐야? 정말 어디로 가는 거야? 두 부대가 왼쪽으로 침입할 모양이고, 나머지는 정중앙. 전부 다 일단은 유미아시가로 절, 젤 뒤에 세 부대. 유리 몬드는 뭐야? 몬토? 처음 보는 직종, 뭐냐, 병종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냥 승병 비슷한 놈들이구나. 에, 군병이네, 그냥.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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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알아서 하겠지. 아, 그래서 내 방까지 올라오려면 힘들겠구만. 예, 저 두 부대는 아마 일로 들어올라 가지 않을까 싶어. 일로 이쪽 성벽으로 기다립시다. 공산 속이는요 밑에 신명나게 지금 쏘고 있네. 아, 궁수한테 그런 거 쉬우면 안 됩니다. 어, 궁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단 좀 더 살펴보자고, 상황을 살펴보고 일단 사무라이들 투입시켜가 한번 밟아버리든지 뭐 생각해보자. 차후갑사 여기 한 분이 있었으면 카드를 하나만 보내도 돼. 렉은 한두 번 걸린 거 아니잖아? 가지 천천히. 6000대 8000이니까 좀 그렇고, 지금 뭐 방송 킨지 좀 돼갖고, 어, 저쪽에 저 CPU가 조금 열받아 있어요. 아마 저 CPU 빡시면 터질 거예요. 놔두지 뭐. 이 정면은 오히려 조용하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또 재수없게 저 뭐냐, 저 안개 낀 날에 쳐들어오냐. 안 그래도 지금 뭐냐, 얘 렉 걸리는구만. 어, 안개 낀 날에 쳐들어왔네. 안개 낀 날에. 에이, 더러운 것들. 올라옵니다. 더럽게 올라옵니다. 사무라이 투입. 맞아, 왜 이래. 타겟팅이 안돼. 타겟팅이 안돼? 나는 저기잖아. 잡아. 자, 사무라이 저 왼쪽으로 보냈고, 우방. 야,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네. 뭐 알아서 하겠지. 크으, 내 성 멋있다. 일단은 뒤쪽으로 올 낌새가 안 보이니까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아시가루 모조리 다 앞으로. 어,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모조리 다 앞으로 가서 머리에 수비를 해. 지켜보자. 밖에 있는 기병들은 옆구리 치는게 병, 밖에 있는 기병들은 하마에, 뭐냐, 하마를 해서, 저건 전부 다 기병대의 말들이에요. 궁병이요? 야들은 뭐 좀 죽어도 바로바로 충원이 돼. 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거, 이 성을 업그레이드 하면 그냥 주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한다. 우리 병사들이 다 알아서 한다. 어, 기다리면 돼요, 우린. 어,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앞에 저 허영거 있는데 야들은 뭐하니? 잡아, 빨리. 허영것들 몰래 오잖아. 야, 빨리 가! 뒤쪽에 있는 야들 사무라이 가신다, 맞지? 아직까지 보낼 필요는 없고, 혹시 모르니 앞으로 가가 정비만 해라. 뒤쪽에 아까 한 분이 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뒤쪽에, 아, 뒤쪽에 야들 있었지. 야들은 뭐야? 야들 또 아시가루. 야리 아시가루, 창, 아리, 아, 뭐니, 창, 어, 아시가루들, 이동. 아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자! 야, 높은 데에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맞지요? 어, 실제 장수들 시점 아니야, 이게. 어, 그렇지 않나? 어, 실제 장수들 시점. 어, 높은 데서 구경하는 거지. 성에서. 근데 여기는 창문이 없다? 아, 있네, 있네. 두 군데.
보자. 왼쪽 도부대 올라가서 저기 뭐야 왼쪽이 뭐야 저건. 저건 뭐야? 형 이 바다 언제 올라왔대? 와 터진다. 아주 그냥 씨 뭐냐 슬림 모션을 해라. 아하 잘한다. 이야 돌격이다. 창병되었으면 썰리겠구만. 마음 풀고 뛰어서 전마 책임지고 막아. 이 반란군 놈들은 진짜 아 뭐 세금을 최저로 해도 반란군이 생겨요. 우리의 반란군들은 멋진 것 같아. 우리의 반란군들은 아주 훌륭하지. 허옇다 허해. 자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점은 성주의 시점입니다. 여기 성주인의 시점이야. 전쟁이 내일 같지가 않은데. 자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쟁이 내일 같지가 않아. We have captured the tower, my lord. 아 종교 문제는 아니고 그냥 세금 문제라는데? 세금 내기 싫어가 난리 났다는데? 뭐하는 놈들이야? 세금이 최저구만. 아 이번에 뭐 무력으로 저 진압하고 나면 좀 낫겠지. 뭘 써볼까? 도장 기병 밖으로 나가가 적들을 제거하라. 야리 도장 사무라이 달려 나가서 적들을 밖에서 상대하라. 그 다음에 삼수비대 당장 뛰어가가 성문 막아. 가신난 여길 지키고 나머지는 전투에 들어가라. 이동. 앞에서 봐야지. 뭔 놈에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냐? 보자, 몇 명 남았어? 와! 벌레다! 흰개미가 몰려온다! 이런 미친 흰개미가 몰려오잖아! 왔다! 사이다 온다 사이다. 어? 흰개미들을 한 마리 처치할 센스콜을 불러야 될 판인데. 가신다는 심심하겠다. 야들이 뭐 최후의 고른데 그 전까진 야들은 하는 게 없으니까 심심하겠다잉? 맞지? 심심하지? 이동해. 잠깐만 이건 렉이 아니잖아. 이건 렉이 아니라 그냥 정말 연산의 한계네. 야들 잘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야들 캐릭터에 지금 렉이 있잖아. 이거는 그냥 저기 오브게이츠가 너무 몰려가 그런 거야. 지금 컴퓨터는 별 문제 없거든. CPU도 100% 사용이 아니야. 단지 빌어먹을 물량 때문에 그렇지. 가신다 맞아 가실 사람 맞아 갈래요? 봐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몇 명은 가만히 있잖아. 이거는 그니까 이 컴퓨터도 아니야. 이 프로그램이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냥 뻑 간 거지.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저거 지금 움직인다고 인마들 움직인다고 지금 야들을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야. 64비트로 뭐니 돌리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돌아갈 텐데 말이야. 32비트로 돌리려 하니까 안 걸리는구만. 왜 쇼버 돌타워로 64비트가 없니? 뭐 십성 전체가 개판이긴 한데 대충 해결되는 것 같은데. 가신단 마작 시작. 마작이네 싶은데. 대장 여기 있네. 가신단 대장. 이게 내인가? 아니다 가신단. 가신 내는 저기 있겠지.
야, 뭐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내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건가?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이거? 뭐지? 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까지 화살이 날라올 리는 없고. 어, 이제 애들 살 줄 아네요 드디어. 어, 길고 길었던 전투가 이제 슬슬 어, 막바지에 내려옵니다. 집에 가 니들 못 들어봐. 흑수를 힘들게 사시네. 집에 가세요 고객님들. 여기 못 들어봐요. 그렇죠. 폐하. 아니 지금 우리 인종인가? 인종인가 아마 그럴건데. 어 인종인가 저 한성부에서 씨 가만있지. 천사 나올 일 없잖아. 아마 한성부에서 멍때리고 있을걸요? 아 가리면서 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가만있겠지. 여러분들 추천. 어 제가 2일 동안 지금 추천을 안 받아가 지금 추천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별풍선 스티커 뭐 머리에 초콜릿 쏘라는 얘기 안 해. 추천은 기본이야. 광해군은 모르겠어요. 태초부터 이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광해군이 없어서. 인종하고 명종인가? 아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뭐 뭐냐 왕가 가게도 열어보지 뭐. 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부럽다 하하. 어 뭐냐 병사들이 현장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근데 아 근데 뭐냐 솔직히 한반도까지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좀 멍때리고 있긴 하겠다. 야도 심심해하는데. 아이고 심심해 이런 미친 심심해. 어 날 좋은데 어 장가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아 그래요? 왕은 권력 싸움. 어 정한되면은 사단들 이끌고 한성부를 밀어버리죠 뭐. 권력은 무슨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걸 통달해갖고 관리를 하면은 천사 그 집단에서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어 자꾸 뭘 놔둬갖고 이게 권력이 분산되니까 이씨 개판이 되는 거야. 맡겨두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냐 하위? 어, 하위 집단을 만들면 안 돼요. 같은 집단이라도 어, 하위 집단을 계속 만들면 분란이 일어나. 끝! 오래된 전투였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뭐냐 뭐 한나라 뭐 우리나라도 당이 많죠? 뭐 새도 있고 뭐 민도 있고 뭐 많잖아. 통합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 가면 돼요. 천사 싸울 일은 없어. 우리나라도 그 다른 나라 어디냐 그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니까 1년에 그니까 계속 그 뭐냐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열정하게 돌아가면서 추첨을 통해서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이것도 뭐야 아주 그냥 발광을 한다. 가자. 어,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 그냥 돌아가면서. 어, 사단 관리장이라도 권력싸움 할 건데요? 그런 건 없어. 사단은 BM용으로 통합되어 있다. 현재 일본 본토에 나와 있는 모든 사단은 BM용으로 통합되어 있다. 왕말보다 제 말을 더 잘 듣는다는 어 그런 재미난 사실이. 왕 웃기고 있네. 왕이 전쟁 터질 때 뭐 했는데 이 전장은 항상 우리가 지켰어. 전투를 준비하라.
절대주의. 비행국 절대주의. 문제 없지? 그래, 문제 있으면 얘기해. 적군 그래 몇 명이나 되냐? 그래 많이는 안 되네. 아주 협소하구만. 와 전쟁이다! 웃기고 있구만. 그렇쇼. 재밌는 게 여기는 갑사, 여기는 일본 궁수. 갑사는 신호 때도 쏘는데 야들은 이제 쏴. 쏘는 거 차이 봐. 자, 3G LTE LTU 팔라사우입니다. LTU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상호명은 입으로 담지 못하겠고 차이가 나네. 야들은 맨날 차내 전주코 있고 야들은 그냥 쏴. 그래서 다 맞아. 훨씬 많은 양의 적을 잡아. 야조 야리. 기바타 야리. 한번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한번 치고 나가자. 가자! 패밀리의 영광을! 자, 패밀리의 영광 때리고 바로 나가자고. 여기에 비행기를 추가를 해놔야 되는데. 내 이 그림을, 이 국기를 못 바꿔서 진짜 한탄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 저 국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비행기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끌어갑시다. 어택! 저쪽에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좀 많구만. 저 반란노무 쉐기들을 모조리 다 숙청할 겁니다. 모조리 죽여라! 야, 얘도 아주 그냥 난리 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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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쏘는 거야, 이것도?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자, 저쪽에 서 계시는 분들 죽이고. 반갑습니다. 뭔가 도미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하자고. 일단은 뭐냐, 왼 오른쪽 닦고 나머지 저 올라오고 있는 놈 잡아. 위에도 대형 대형 뭐냐 대형조도 버리고 창병대 투입. 대형해. 잠만 잠만 잠만. 야 너 니가 니가니 이거. 자 이동. 오른쪽에 저 가신단 저 부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궁병대야, 전마 경기병대 보내가 저 궁병대를 잡아야겠다. 전마들을 접어야 돼. 일단은 여기는 일단 대충 정리됐고 궁병 잡으러 가자. 일단은 궁병보다 뭐냐 기마병이 훨씬 더 발이 빠르니까 빨리 저 또 뭐야 이거 잠시만. 아 맞다 맞다 그거 관계하고 있었다. 아까 분명히 그 기마 적들도 기마대 세 부대나 있었어. 씨, 숨 머리야 숨에 숨어있다 이제 나왔네. 어우 씨, 야들 머리 좋다잉. 야 밟아 말에서 내렸다. 이러면 할만하지. 반갑습니다. 나기나타 사 머리야 소웨이 같은데 밀어버려 그냥. 오기 전에 뭐 화살 맞고 죽은 게 반 이상일 거야. 몸딱 쓸어! 차지 끝났으면은 바로 빠져야 되는데, 야들은. 야들은 차지 없으면 쓰레기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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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차지 다, 차지 끝났다. 아까 갑사 하나 있던데? 아, 갑사 빠져, 갑사 빠져, 갑사 빠져, 갑사 빠지고. 갑사 절로 배치. 그 다음에 중앙 올라오는 놈 흐름 끊고
뒤쪽? 오케이 막았어. 갑사 저 뒤쪽으로 와서 전마들한테 몇 방 갈겨주자고. 그럼 사전거래 관계없이 전마들은 괴멸될테니까. 자 불화살 쏘고 기마대 전멸 끝났나? 한번 밀어. 멀쩡한 말 놔두고 왜 굳이 내려서 도망이니까. 내려서 성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성벽을 말탕으로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서 오는 거예요. 창병대한테 괜히 뛰어든 것 같은데. 허 한 놈 날아갔다. 야들이 어그로 끌 동안 갑사들 빨리 배치 끝내. 쏜다 준비. 잠마 이런 곤란하다 옆으로 땡겨서 전마들하고 관계없이 배치하고 야들을 견제해야돼. 야들은 뭐야? 아 시가루들이 좀 맞고. 오케이 감사 준비 끝났다. 쏴! 자 경기병대 빼! 배치될 동안 시간만 벌면 되는 거니까. 자 떡하니 나타나네 뭐하니?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는구만. 자 경기병 뭐냐 창기병대 빼고 다시 한번 돌진 애가 먹이면은 대충 싹 쓸리겠네요. 그렇죠 기병은 그거니까. 기병은 건병 아니면은 힘드니까. 자 갑시다. 끝났군네. 끝! 야 잘 막아낸다 우리 생각보다. 생각보다 반란군이 우리한테 상대도 안되네. 역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반란군이 상대도 안돼. 반란군 지휘관이 매혹하고 있다가 덤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도 안되네요. 적군 5천명 전멸. 아군 1000명의 손실. 끝! 자 반란군 두 부대 잡았고 아직 반란군이 꽤나 있는 걸로 알아. 아 잠깐만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막지? 생각해보자. 들어오나? 들어오나? 크으, 들어온다. 아씨 왜 여긴 살수인데? 아 진짜 쓸모없는 걸로 싸우러 가네. 몇 시까지 할 겁니까? 오늘은 12시 추천받고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자. 아 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건데 왜 살수냐고. 그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 반란군이 지금 전국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세금을 있잖아요. 제일 많이 받아갖고 끌어당긴 다음에 이제 세금을 최대로 올려서 한번 받고 한번 이제 뭐냐 반란 예고가 나면은 다시 이제 다음 면책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억수로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그러니까 저번 방송이 어땠는지 기억을 못해갖고 두 번 뜯었어. 가장 비싼 세율로. 그러니까 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개판이 난 거예요. 걱정된다. 이건 아닌데. 왜 살순데?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살순은 얘가 이해를 못 하겠어. 쓸모 없거든. 개인적으로 살수를 좋아하는 병사긴 하지만 전시에는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쓸데가 없거든. 나 걱정된다. 걱정이 돼. 차라리 12. 아시가루가 더 쓸모있겠다. 7 5 살수는 5고 아시가루는 7이고 야 차이 너무 나잖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 5, 3, 4, 12, 2 쓰레기네. 7, 4, 4, 5, 25, 2 갑옷 2, 갑옷은 똑같고 대기마병 보너스가 조선은 12고 일본은 25네. 헐
야 스펙 야리매직 아주 그냥 심해 야리매직이다 임마 이씨 살수 씨 뭐냐 개발자가 살수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야리매직 아주 그냥 씨 슈퍼매직이다 씨 됐어 야리매이징 도대체 어디서 배운거야 이거 옛날에는 이런 대사 없는걸로 기억했는데 전 지금 도대체 어디서 쳐배워가지 사람 코 아프게 하는거야 됐어 전투시자 아따 저서 오고 다음에 저 뒤쪽에서 애들 좀 오고 오케이 확인 아니 관군들 갖고 씨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 관군 친구들하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안녕 와 아주 그냥 암행어사지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 딱 끄집어내면서 암행어사 출두하지 병사는 많아 적도 많아서 문제지 병사도 많고 적도 많고 지랄이 풍년이구만 여긴 더 많고 포졸 갖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준비하자 근데 모르겠어 궁수가 이거 활약을 할라나? 할라나 모르겠는데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야들 못할 것 같거든요 활약하다 다 뒤집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많긴 하다 군부여니까 나중에 여기 뭐냐 쇼군 돌다 좀비 모드 나오면 좋겠다 막 좀비가 쳐들어오는 거지 재밌겠는데 개인적으로 재밌겠는데 내 성을 자들한테 내줄 생각은 없어 아직 좀비 모드 내가 좀비가 막 전국 막 감염시켜가 막 하면 재밌겠다 나쁘진 않잖아 좀비 모드라 아따 말 많다 오시는 거릴래 상황 지켜보자 일단 어허 날라온다 아따 신나게 돌리신다 우리의 관졸들 그냥 스쳐도 죽는다 쏘라 너무 많다 값사 없으면 못 이긴다 이런 미친 너무 많아! 좀비 모드 할 필요 없겠다. 이게 좀비지 뭐. 미친 듯이 달려오네. 와우. 판타스틱 하네. 성 내려가 지금 전면전 떠야 될 판인데? 야 날라온다 불붙으면 병사 바로 빼야됩니다 불붙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빼야됩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 없어 죽어라 아 선복이 변했구나 좋아 이제 따뜻하고 온다 불붙지 마라 불붙으면 안 된다. 바로 빼버려야지. 불붙으면은 저기 대기하고 있는 병사가 툭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위기. 와 성문 열고 싸우러 갈까? 열받는데? 갈까? 자 스님들 돌격!
상황 해결하러 갑시다. 야 포졸 군단 들어라. 두 부대 밖으로 포졸의 힘을 보여라. 진짜 군 부대긴 하다. 군 부대 같긴 하네.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 문제는 아직 더 남았다는 게 문제지. 야리매직! 아이고 귀여워라. 야리매직! 몽키매직이다 이마들 아주 그냥. 움직여! 아직까지 버틸만한가? 야들은 도대체 왜 썰리고 있는건가? 왜 이거? 뭐야 미친 화살법은? 쉬 뭐야 이거? 이런 화살 또 사격이 돼? 헐 방금 봤어요 화살 휘는거? 사기인데? 자 관군대 뭐하는거야? 끝났어? 전멸했나 알지? 그래 이래 전멸하면 너희들은 진짜 쓰레기야. 가자 정신 차려. 어디 가는 거야? 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데? 정신 챙겨 임마. 근데 금방 머니에 함락될 것 같은데 애들이 꽤나 버티네. 와 이건 뭐지? 우와우 뭔가 카드 뽑는 것 같다. 뽑아서 당첨 아닌거? 여기가 블랙앤화이트였으면 내가 손가락 한번 휘청거리면 다 죽겠지. 가신단 창을 누구한테 갖다 대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부대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데 매우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만. 이제 도착했어. 가자 야리매직. 진격매직. 과연 이길 것인가 우리 관군들. 나는 개풀이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이런 쓸모없는 관군들 그냥 몸빵이야. 저건 그냥 쓸모없다. 요즘 도미네이션 안해요. 도미네이션 접었습니다. 하도 핵이 많아갖고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뭐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대답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이 뚝 떨어져서 접었습니다. 관군보다 의미는 더 잘 썼는데. 그렇죠 관군이잖아. 어저께서 백성들한테만 강력한 관군이잖아. 백성들 돈 뺏을 때는 시원하게 달려가더만.